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부산에서는 가상현실 페스티벌 비부산 VR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여기 있는 양안렌즈, 요즘에 VR 하면 이렇게 가상으로 보는 그래픽 체험을 가지면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는 모션 장치도 보이고 시뮬레이터도 보이고 또 인터랙티브 게임도 보이고 했는데, 저희 다림에서는 이 VR의 새로운 메시지, VR이 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교실과 강의와 교회와 학교와 또 이런 큰 성벽, 건물 등의 VR 표현을 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가지고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먼저 한 개 그룹으로 저희 다림에서 보였던 것은 지금 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VR로 여러분의 있는 공간을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였고, 또 하나의 그룹은 교회에 오면, 교실에 오면 어떻게 크게 더 멋있게 극장처럼 표현을 VR 기술로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예를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전시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면 VR 공간에서 표현되는 것을 이 교실 안에서 칠판에, 큰 칠판에, 이제 전자칠판이죠, 그런 데서 보이거나 또는 이렇게 그 대형 스크린에 보이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림에서는 다양한 그래픽과 칠판과 모니터에 이것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보이고 있는 칠판 모습, 또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 나타냈던 여러 가지 그 뒤에 있는 큰 전광판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림이 이번에 보인 새로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기술, 작은 스마트폰 또 큰 칠판에 보이는 기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VR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교실이긴 한데 VR이다, 교실의 선생님과 칠판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볼 때는 같은 교실이지만 그 앞에 나타난 선생님은 VR 환경으로 보인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은 제 방에서 저와 제 노트북 환경이 이런 VR 스크린 안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림이 이야기하는 VR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환경이 새로운 가상의 공간에 보여지는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해서 교실 안에서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마트 VR 교실로, 스마트폰으로 VR이 교실이 보여지기도 하고, 교실 안에서는 선생님이 VR 공간에서 VR 칠판으로 크게 보이는 기술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교실, 또 그런 방식에 의한 교회, 그런 방식에 의한 강당과 회의실을 만드는 기술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극장과 같은 스크린을 하자고 하니 두 개의 프로젝터로 밝고 크고 한 곳에 이와 같은 다양한 그림이나 비디오를 보여줄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보이는 선생님의 강의를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교탁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그 출품에서 보여줬던 그 그림을 잠깐 그 VR 교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처럼 선생님이 칠판에 나오게 되고 그 칠판에 나오는 선생님이 바로 그 앞에서, 같은 교실의 뒤에서 그린으로, 앞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앞에 모니터를 보게 되고 뒤에서 할 때는 앞에 있는 나온 화면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보드 대형 스크린과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VR 교실을 여러분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실을 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뒤에서 앞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저는 플립 러닝과 차별화를 해서 거꾸로 강의를 한다. 왜냐하면 이 앞에 VR 교실이 선생님과 노트북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앞에 없어도 된다.
만약 이런 방식이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것은 강의가 비디오로 전송도 녹화도 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VR교실을 새로운 밀레니엄의 교실 환경으로 프레젠테이션의 방식의 전환으로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 앞에 기존의 강의실에 크로마키 이런 장치만 놓으면 여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다 선생님도 학생도 보이는 교실이고 교실에는 이렇게 크로마키 장치와 앞에 강의 강당 뒤에 놓은 간단한 크로마키만 놓으면 이 대형의 스크린에는 영화관처럼 강의가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 스크린이 큰 곳에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또 밖에 다른 교실을 보면서 원격 교실과 교실 안에 있는 학생이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수업 방법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판은 세계에서 제일 큰 칠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칠판이다. 그래서 이 칠판을 교실에 놓게 되면 아름다운 영화관 같은 장면이 되고 평상시에는 일반 칠판처럼 큰 칠판에 시원하게 글씨도 쓰면서 멋진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는 그곳에 전 세계 아름다운 그림이 병풍 최신 VR 병풍으로 멋진 교실을 만들어낸과 동시에 앞으로 동영상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강의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칠판에는 두 개의 프로젝터로 소위 에지 브랜딩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듣다가 다른 수업을 듣다가 다른 동영상을 보여줬다 하는 소위 체험 비주얼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제 강의를 과거 했던 거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하면 거기서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를 듣다가 질문을 하면 스탑하고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이 화면이 전체가 칠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타치로만 바꿔서 크게 해서 교실에 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만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수업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실의 칠판은 전 세계를 보여주는 윈도우가 되는 칠판이 되고 거기에서 정말 멋진 수업들을 이렇게 뒤에서 하건 앞에서 하건 다양한 비디오를 보여주곤 하는 새로운 아이보드 VR 칠판의 시대가 되었다. 그런 것을 한국에서 달인이 처음 만들어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축제의 중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강의장치 강의 교탁은 그동안 프로젝터를 키거나 전기를 키거나 선생님 노트북을 보이거나 하는 칠판이었다고 하면 차세대 VR 교탁은 교탁을 써서 하는 강의가 그 교실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곳이나 강의가 나가게 하는 장치로서 리모트 콘솔 간단한 작은 모니터를 선생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선생님은 학생 쪽을 바라볼 때에 선생님의 강의가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수업을 하면 되게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 장치는 여러 소프트웨어가 거기에 올라가서 보이게도 되는데 간단한 이 스튜디오를 써서 하는 경우 이번에 새로 출시한 거죠. M스튜디오 그린 스크린으로 아이스튜디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같은 기능이지만 더 간단하고 편리하고 작동을 정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 또 이렇게 그린 스크린 스위처 또 원격지 인터뷰를 다 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이 멀리 떨어진 곳과 프레젠테이션 회의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이 교실에 강의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텔레프레젠테이션 장치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해결함으로써 아이스튜디오 같이 고성능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멋진 회의와 강의와 동영상 제작을 하는 방송국이 되는 올인원 종합방송국 솔루션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와 아이보드를 쓰는 그 전시를 저희가 하면서 저희 이 부스에는 큰 LED 판널에 VR 회의, VR 미팅, 또 다림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칠판에 대형 칠판에 영화관처럼 보이는 세계 최초의 강의 교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수업 방식은 이제 회의실도 교실도 교수님 방도 변호사님 방도 의사님들 방도 다 이제는 새로운 교통 소통하는 공간의 장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다림에서 이번에 강의 장치 칠판 기술에 더불어서 대형 스크린 스위처 믹서 또 스크린이 평면이 아닌 여러 가지 3D 면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는 VR 스크린의 밝고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솔루션 디지털 파사드 기술을 이용하는 비디오 월 컨트롤러를 출시해서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단순하게 주어진 비디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보이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컨트롤룸은 물론이고 방송 뉴스룸, 교회, 이벤트 홀, 또 컨퍼런스 룸에 다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기술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내용은 다림의 제품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또 다른 나라 제품에 써서 결혼식장에 보이고 있는 디지털 파사드 기술을 보이고 있는데 다림은 이번에 한 대에서 최대 24대까지의 프로젝터 화면을 평면이 아닌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게 해서 이런 결혼식장이나 교회나 혹은 큰 전시관을 아름답게 바꿔내고 컨트롤하는 원터치 솔루션을 만들어서 SM5000이라는 제품으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이렇게 큰 강당에서 아까 아이스튜디오와 스크린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강사의 얼굴을 기억 못하고 갔던 많은 과거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이런 공간이 다 이렇게 멋진 스마트폰으로 나가게 함과 동시에 그 공간에는 아름다운 영화관 같은 스크린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기술로 직접 그냥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이런 실시간 보철 공간의 화면이 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보이고 그 선생님 보고 있는 카메라가 여기에 나오게 해서 양방향 수업이 양방향 프레젠테이션이 실시간으로 되는 것을 입증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교수 선생님들 연수원에서 실제 제가 뒤에서 수업을 하면서 앞에 이런 프로젝터를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밖에서 보는 수업 한국 최초로 어찌 보면 세계 최초로 거꾸로 수업을 플립 러닝, 플립 클래스가 아니라 플립 티칭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강당의 스크린을 저도 뒤에서 보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앞에 이 화면을 보고 수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방식이 더 앞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다른 컨퍼런스 발표자들보다 뒤에서 하는 것이 더 몰입감이 있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는 플립 러닝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천 년간 내려왔던 교육의 방식, 2, 3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칠판의 방식은 이제 VR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런던에서 한국 학회의 발표를 스마트 학회의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런던의 작은 사무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듯이 이러한 장면에서 이곳에서 하는 발표가 한국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이 인터랙티브의 양방향이 질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에 제가 질문하고 여기 학생들을 보면서 여기서 한 거를 이 한국 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제 비디오를 보면서 질문하는
양방향 수업이야말로 앞으로 교실에 가야만 수업을 듣고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컨셉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스웨덴의 루드벡 고등학교와 일산의 무원 고등학교 사이에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뒤에서 루드벡의 학생들이 앉아서 양방향으로 핸드폰으로 대답을 즉석에서 하는 수업을 실제 수행해서 이것을 아프리카로 방송을 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강의 수업을 하고 이 화면이 프로젝터가 한국에 나오고 그 화면을 보는 루드벡 학생들이 같이 선생님이 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즉석에서 양쪽이 경쟁을 하고 누가 더 잘 맞췄는가 대답을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게 함으로써 한국 학생들과 이 루드벡 학생들이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선생님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산업부와 교육부가 했던 e-learning 컨퍼런스에 프랑스에 계신 분이 여기에 오지 않고 현지에서 강의를 하고 이 대형의 스크린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한 아이보드 기술에 의한 커브드 스크린으로 이 데이터를 보여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이 원격지에서 했을 때 앞에서 와서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스크린은 실제로 몰입감을 키우기 위해서 커브드로 우리가 커브 TV가 더 고가인 것처럼 실제 많은 라운딩을 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몰입감이 되게 한 그런 TV 스크린 기술을 개발해서 그날 사용을 했고 이날 오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오후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컨퍼런스인가를 알고서 아까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보게 되는 그러한 회의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새로운 에지 브랜딩 멀티 스크린 렌더링 기술을 써서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던 편리한 스크린 컨트롤 기술과 스위처 믹서 기술 그리고 지오메트리 브랜딩 스크린이 평면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 지오메트리 브랜딩과 또 거기에 에지 브랜딩을 집어넣는 새로운 기술을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VR 기술의 우리 생활의 변화 중에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큰 여러 가지 역사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어느 공간에 모여서 했다는 과거의 생각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발표는 정보는 이제 전 세계 어디와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교통하는 4G, 5G 시대로 우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강사와 자료를 뽑아서 가상 공간에 보이는 기술이 한국의 여러분의 기업인 다림이 앞장서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말 킨텍스에서 더 멋진 기술들로 여러분과 함께 VR 기술의 응용과 제품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